뉴욕 증시가 약세로 마감한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일단 전날에는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는데 오늘 어떨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지속적인 테마 장세가 강하게 형성되면서 이어져 오고 있는데 오늘도 동일한 흐름이 이어질지 시간에서 급등했던 종목들과 이슈들도 함께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분위기 다시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 뉴욕 증시 상황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쉬어가는 하루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빅 이벤트, 7월 FOMC 의사록 공개라든가 잭슨홀에서 제롬 파월 및 연준 의장의 연설이라든가 빅 이벤트를 앞두고서 그동안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잠시 쉬어가고 있는데요. S&P 500 지수 소폭 하락하면서 5,6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나스닥과 다우 지수도 각각 0.33%, 0.15% 하락했습니다. 전체적인 분위기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하게 오를수록 쨍한 초록색, 그리고 강하게 내릴수록 쨍한 빨강색을 띠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조금은 거무튀튀한, 그러니까 상승과 하락이 그렇게 크지 않은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7 종목 중에서도 큰 움직임 나타난 것은 많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엔비디아가 2%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하면서 좀 강하게 내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5일 있었던 대폭락장 이후 가파르게 많이 올랐던 만큼 차익 실현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반도체주 한번 보실까요? 브로드컴 1% 이상 내렸고요. AMD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이렇게 전반적으로 반도체주가 뉴욕 증시에서 하방 압력을 받은 가운데 국내 증시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쨍한 초록, 그러니까 많이 올랐다, 일라이릴리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임상실험 관련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대해서 월가도 함께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섹터별로 보면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하락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많은 종목들이 내림세를 보였는데 국제유가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중동 쪽에 지금 긴장감은 조금 완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수요 둔화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국제유가가 배럴당 74달러 선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에너지주에도 함께 하방 압력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렇다면 대형주의 움직임만 한번 자세하게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2.12% 하락을 했는데요. 5일 대폭락 이후 급반등했던 만큼 차익 실현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있고요. 일라이 릴리가 밤사이에 3% 이상 올랐죠. 비만 치료제가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을 94% 감소시킨다는 실험 결과를 제시를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시장에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웰스파고도 일라이 릴리 최우선주로 보고 있다면서 목표가 $1,000를 제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달릴 수 있는 종목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 움직임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슈 한 가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연합이 중국산 전기차 페널티를 완화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완화한 것이지 일단 기존에 부과됐던 관세에서는 추가적으로 높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호재로 봐야 할지 악재로 봐야 할지 참 애매한데요. 일단 테슬라가 관세율을 초안에서는 30.8%가 예상이 됐다면 이번에 나왔던 수정안에서는 이 관세율이 19%로 그래도 어느 정도 하향 조정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지금의 관세율이 10%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투자자들은 조금은 우려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슬라의 주가 밤사이에 0.73%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장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수요일장도 대비하는 모습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애널리스트가 주목하고 있는 대형주, 아직 늦지 않은 종목으로만 꼽아봤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서 모건 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제시했고요. 28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로 각종 우려들을 상쇄시킨 뒤에 주가 반등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아마존은 JP모건이 최선호주로 꼽았습니다.
매출이 장기적으로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그 가운데서 아마존의 역할이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했고요. 일라이 릴리는 웰스파고가 탑픽,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최선호주로 꼽았는데요. 지금 각종 임상실험으로 데이터를 많이 수집해 놓은 상태죠. 이런 수집한 데이터가 장기적으로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향후에 파이프라인 신약 개발까지도 긍정적인 그런 기대감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 외에 또 최근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종목들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은 어떤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밤사이에 7% 이상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모건스탠리가 비중 확대 의견 유지를 하면서 목표 주가는 $39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양한 제품군의 사이클 그리고 AI 훈풍을 고려했을 때 이 사이버 보안 업체인 팔로알토 네트워크스의 매출 성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울타 뷰티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가 신규 투자를 했다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죠. 오펜하이머가 아웃퍼폼 의견 유지를 했습니다. 지금 버크셔의 투자로 조금은 변수가 생기긴 했지만 장기 투자를 할 거라면 조정이 올 때마다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새로운 경영 전략이 성장을 주도하길 기다리고 있다라는 코멘트도 남겼습니다. 아베크롬비앤피치, 올해 들어서 굉장히 많이 오른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티는 중립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8일 실적 발표에 앞서서 긍정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만 중립으로 제시한 이유, 향후 30일 동안 추가적인 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을지 지켜보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또 달릴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나올지 실적 발표 전후로 한번 지켜보겠다, 중립이다라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의 이슈 확인을 해보시죠. 지금 시장이 쉬어가는 가운데 뭔가 좀 잘못된 시장이다라는 이야기가 이날 들려왔습니다. BTIG의 전략가인 조나단 크린스키가 한 말인데요. 5일 이후로 침체 공포가 줄어들고 있는데 TLT 가격이 회복했다는 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주식시장이든 장기채 가격이든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 TLT는 미국의 장기 국채를 담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즉,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올랐다라는 것은 경기 침체의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S&P 500 지수도 함께 올랐는데요. 이렇게 안전자산인 장기채 그리고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이 함께 오르고 있다라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고 또 다른 데서는 경기 침체 공포를 극복하고 있고 이렇게 다르게 움직여야 할 보통이라면 다르게 움직여야 할 자산군들이 함께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조금 가격이 잘못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최근 들어서 뭐 W자 회복이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죠. 연관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마지막 10분이 골든타임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10분이다라고 JP모건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휴가철을 맞이하기도 했고 또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서 거래량이 적은데 파월 의장의 잭슨홀 연설 전까지는 주요 촉매제가 없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장 막판까지 주문을 안 넣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하루 종일 지켜보고 있다가 장 막판에 다음 날에 시장을 예상을 하고 주문을 넣거나 아니면 변동성이 줄어들었을 때 주문을 넣는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월요일장에서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의 3분의 1 상승폭은 막판 10분에 나왔다고 하는데요. 막판 10분에 바로 노란색 박스를 쳐놨습니다. 잠잠했던 시장이 갑자기 튀어오른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듯 마지막 10분이 빅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제롬 파월 비 연준 의장의 입이 열리기 전까지는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마지막 10분에 주목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화요일장 정리해봤고요. 또 주목한 이슈들까지 챙겨봤습니다. 국내 증시에서는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은주 앵커와 함께 체크해보시죠.
네, 어제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개장 전 확인해볼 이슈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국내 증시가 하락으로 진행이 돼서 다소 아쉬웠던 부분들 어제 증시에서 다시금 그대로 만회를 해주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피 쪽에서는 0.8%의 상승이 나오면서 2,696선, 2,700선 회복을 코앞에 두면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코스닥은 1.28% 오른 787선에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어제 기관과 외국인 쪽의 수급 모두 긍정적으로 국내 증시에 작용이 됐는데 기관과 외국인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졌는지 리스트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엔비디아의 반등이 다시 이어지면서 어제 국내 증시 안에서도 대형 반도체주들 위주로 긍정적인 상승 모멘텀이 포착이 됐었죠. 외국인들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가장 많이 담아가는 종목으로 주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어제 SOP 숲, 이전에 아프리카 TV죠. 이 e스포츠와 관련돼서 후원 계약 체결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에 주가는 7% 넘게 상승을 했었고요. 외국인들도 긍정적으로 해당 종목을 담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력 설비에 관련해서 SD 현대 일렉트릭이나 재룡전기도 긍정적인 상승을 보여줬는데 오늘 시간의 이슈로도 함께 체크를 추가적으로 추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 쪽의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기관 쪽에 담았던 종목들 중에 어제 52주 신고가 돌파해준 종목들 속출이 나왔습니다. ABL 바이오와 크래프톤을 확인해 볼 수 있겠는데 크래프톤은 해외 쪽으로의 매출 굉장히 긍정적으로 2분기에 함께 확인을 했었죠. 영업이익도 150% 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단 오늘부터 사우디에서 배그를 놓고 e스포츠 월드컵이 다시 한번 개최가 됩니다. 해당 기대감으로 어제 또 상승을 보였고 52주 신고가까지 터치해 주는 모습이 나왔었고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 파이프라인 안에서는 가장 유망한 종목이다라는 이 평가를 받으면서 어제 52주 신고가 흐름에 동참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슈와 섹터 단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지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도 여전히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대체안으로 떠오를 수 있는 부분들이 부각을 받았습니다. 화재에 대한 우려감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화재 방지 대책에 대한 기대감에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지난주부터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련주 안에서 급등 흐름과 상한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애경케미칼이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이램 또한 상한가 안착을 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로 사용되고 있는 그 배터리 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 후보 물질들이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램 같은 경우도 화재 대응에 가능한 바나듐 배터리를 생산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장중에 부각이 됐었고요. 애경케미칼 같은 경우는 하드카본을 생산한다는 소식과 함께 급등 흐름에 몸을 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전고체 쪽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까지는 좀 시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일주일 동안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왔었는데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이수화학 같은 경우도 28%의 급등 흐름을 이어가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부가 이달에 과충전 방지 시스템과 관련해서 안전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라고 하는데 그 전까지 전기차 배터리 화재와 관련돼서 대체제로 부각될 수 있는 관련주들 지속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은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랜만에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AI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부담이 완화가 되면서 미국 증시 안에서 주가가 완만하게 회복이 되자 국내에서 반도체 관련주들도 반등을 했지만 소프트웨어를 진행하고 있는 관련주들이 특히 더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SP소프트는 어제 상한가 안착을 했고요. 폴라리스 AI 오랜만에 28%의 급등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럼 오늘 개장 전 우리가 확인해 볼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이슈부터 열어보시죠. 어제 저녁 8시였죠.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신약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유한양행. 렉라자 결국 미국에서 FDA 승인 받았습니다. FDA 문턱을 넘은 국산의 첫 항암제인 만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국내 신약 최초로 글로벌 연매출 1조 원이 넘어설 것으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오늘 유한양행 주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렉라자 같은 경우는
2015년에 유한양행이 기술 이전을 받아서 결론적으로는 10년의 시간이 걸쳐서 미국 FDA 허가까지 진행이 된 건데요. 이 렉라저와 리브리반트의 병용은 비소세포 폐암 환자 중에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에게 1차 치료제로 처방이 되는 약이라고 합니다. 이 폐암 안에 있는 암세포가 크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부르고 폐암의 암세포가 작으면 소세포 폐암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비소세포 폐암의 비중이 80%가 되기 때문에 폐암 안에서도 비중이 상당히 큰 걸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미국 시장 안에서 비소세포 폐암의 이 치료제 시장은 연간 매출이 5조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을지 어제 종가 현황 먼저 만나보시죠. 어제 유한양행 종가 현황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요. 어제는 2.5%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22일, 즉 내일 정도면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어제 저녁에 긴급 승인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보였던 하락폭 그대로 만회를 해줄 수 있을지 오늘 함께 체크를 해보시고요. 두 번째 이슈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중에 사실 어느 정도 주가에는 반영이 됐던 부분인데 시간 외에서도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만큼 다시금 오늘도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날이 덥습니다. 더운 것뿐만 아니라 습기까지 더해지면서 특히 냉방에 대한 수요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최대 전력 수요가 두 번이나 국내에서 경신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어제 오후 2시에서 3시대가 역사적인 기록을 세운 103기가와트를 넘겨섰다라고 하는데 이 전기 같은 경우는 저장을 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급과 수요가 실시간으로 잘 맞아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당국 측에서도 예비율을 늘 준비를 하는데 보통 10%가 넘어서야 정상범인데 어제는 한때 7%까지 터치하면서 조금만 더 밑으로 가면은 정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전력 상황까지 펼쳐지기도 했습니다. 전력 당국에서도 이 정도 전력 수요 급등세는 국내에서 처음 있었던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8월 날짜만 놓고 보더라도 90기가와트씨가 넘었던 날짜들이 벌써 4일이나 기록이 됐습니다. 이렇게 폭염이 이어지면서 전력 관련주들 어제 외인과 기관들의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포착이 가능했는데요. 오늘도 추가적인 변동성 보일지 관련주들 종가 현황으로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과 설비 관련주들의 흐름 보시면 어제 LS일렉트릭을 제외하고는 상승 흐름에 모두 몸을 담았고요. 한국전력이 3.9%, 일진전기도 3.2%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태풍 소식과 관련해서 폭염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 함께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전력 쪽에서의 변동성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장과 함께 점검해봤습니다.